거는 2, 30년 된 치킨집 가면 어. 나오는 어. 막 약간 김 빠진 장사 안 되는 라고 네, 저희는 궁금한 모든 것들을 맛보고 리뷰하는 테이스팅 몬스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뭐가 오지?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편의점 맥주 블라인드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냐? 라는 질문에 과감히 또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테이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와인에서도 이 블라인드 테스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 테이스팅 몬스터즈의 미각의 끝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호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선뜻 뭐가 맛있다라고 해줄 수는 없지만 점수 같은 거를 매겨봐서 종합적인 네. 우리만의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 그리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브랜드와 이름을 다 떼고 우리가 맛을 보고 이게 제일 맛있었다 이렇게 추천해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계급장 확실히 떼고 네. 네,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냐?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류인 라거. 네. 라거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뭐 라거 중에서도 대중적인 것들을 몇 개 모아가지고 네. 심지어 산 것도 우리가 산 게 아니라 사서 가려주세요 해서 우리도 정확히 지금 뭐뭐가 있는지 모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가 편의점 맥주를 라거를 준비했으니까 보시다가 아 이거 너무 땡긴다 먹고 싶다 하시면 편의점 가셔서 네.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결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맥주인지를 맞추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먹어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할 거고요. 브랜드와 이름을 다 완전히 가려놓은 채로 어떤 게 맛있는지 골라내는 그런 방식으로 대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의 맥주를 준비를 했고요. 평가 기준에 맞춰서 5점 만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네. 어떤 맥주가 1등을 할지 아 기대가 됩니다. 진짜 궁금해요. 진짜. 바로 1라운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1번 맥주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힌트는 다른 맥주보다 키가 큽니다. 일단 이렇다면은 네. 내 오랜 경험상 유럽 거일 아 유럽 거의 확률이 크다. 이렇게 첫 번째 맥주를 따라봤고요. 엄청 투명해요. 맥주치고 엄청 투명하지 않아요? 색깔이? 거품이 엄청 잘 떠있어. 네,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석이부터 한번 마신 거 얘기해볼까요? 1번 어땠어요?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프레쉬하고 산뜻하면서 끝맛, 단맛, 쓴맛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라거인 것 같거든요. 되게 라이트한 라거예요. 느낌이다. 탄산감이 없는 굉장히 부드럽고 프레쉬한 라거라서 데일리로 후룩후룩 먹기에 좋았던 그런 맥주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단맛에 점수를 좀 많이 줬는데 끝에 남는 단맛이라던가 입에서 도는 단맛이 되게 괜찮았고 그에 비해서 아로마는 라거라서 그런지 약간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아로마 자체의 색깔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바디감은 굉장히 적은 느낌의 약간 라이트한 라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데일리로 먹기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이거는 먹기 너무 편해. 딱 네. 먹자마자 너무 가벼운 거야. 네. 근데 이제 단맛이 너무 적게 편안하게 감싸주는 게 단점이라면 조금 가벼운 느낌인 건데 빼고는 네. 되게 좋은 가벼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맥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맥주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맥주를 따랐는데 아까는 레몬빛이 돌았는데 굉장히 호박빛이 도는 그런 컬러예요. 거의 위스키색이야? 와, 이거는 아로마부터가 이건 뭐 약간 IPA 느낌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라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라거치고 너무 향미가 풍부한데? 아, 이거는 살짝 꿍 영국의 스멜이 확 나는 맛이었고요. 호피향이 엄청 좋은 아로마 향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쓴맛도 적절하고 단맛도 적절하고 하지만 바디감은 조금 더 묵직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로마를 5점을 줬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그 맥주 중에서는 아로마가 가장 좋았고 근데 이게 사실 아로마가 5점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함정일 수가 있는 게 라거가 아로마가 5점까지가 나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라거 같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점수 배열이 굉장히 좋은데 쓴맛이랑 청량감은 아무래도 아로마가 너무 좋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단맛이라던가 아로마, 묵직한 바디감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맥주였습니다. 나는 이거는 진짜 가리고 주면 에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색깔부터도 에일성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 밸런스가 좋은 라거인 것 같아요. 잘못 사온 거 아니지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맥주 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맥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마셔볼게요. 짠. 네.
어땠는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밍밍해요. 아로마도 없고요. 그 대신 굉장히 크리미해요. 단맛 쓴맛이 완전히 가려지고 바디감도 없고 굉장히 그냥 산뜻한 그런 크리미한 느낌으로 먹는 크림 생맥주의 맛? 오히려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저는 바디감의 점수를 제일 좋은 점수를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맥주는 아로마가 1점입니다. 아로마가 진짜 없어요. 그냥 밍밍하다라는 말이 딱 맞고 뭐지? 먹자마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 단맛도 점수가 굉장히 낮고 쓴맛도 굉장히 점수가 낮고 지금까지 나왔던 맥주 중에 최저점입니다. 그나마 제일 점수가 높은 게 바디감인데 조금 묵직한 느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뭐가 없어요? 이거는 한국 거 같아? 아 무슨 말이세요 형? 그냥 네. 한국 거 같아. 맥주를 즐기는 분이라면 네. 이 한마디 표현이 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이 약간 20, 30년 된 치킨집 가면 나오는 막 약간 김 빠진 장사 안 되는 생맥주 기계가 관리가 안 된 채로 오래돼서 나오는 네 번째 맥주 시음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진짜 모르겠어. 향은 되게 프레쉬해요. 되게 시트러스하고 느낌도 굉장히 청량감 있어서 저는 청량감이 점수를 좀 많이 줬거든요. 산뜻한 청량감 있는 프레쉬함? 저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냥 되게 스탠다드 맥주 바로 직전에 먹었던 것보다 딱 1점씩 좋은 정도 수준이고요. 바디감은 한 단계 낮은 느낌이에요. 아로마가 우선은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청량감이나 단맛, 쓴맛 적당히 있을 만큼 있는 스탠다드 맥주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들어올 때 청량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청량감이 풍부하고 향도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애프터의 향이 조금 밀고 올라오더라고. 네. 좋은 향이 끝까지 청량감이 잘 살아있는 그런 느낌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짠하시죠. 네. 어땠나요? 굉장히 편안한 맥주였어요. 편안한 라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는 이 맥주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점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그 독특한 아로마가 있어요. 확실한 아로마가 있고 독특한 아로마가 있는데 그 힘이 굉장히 약해요. 살짝 보였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저는 이 맥주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딱 마셨을 때 입을 가득 채워주는 청량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청량감에서 최초로 저한테 5점을 받은 맥주이고요. 그리고 이제 쓴맛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이게 쓴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고 바디감은 그냥 중간 정도, 단맛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중간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나는 얘가 좋은 게 여태 먹었던 것 중에 고소한 맘도 잘 살고 고리의 맛이 잘 올라오고 좀 더 디테일함이 살아있는 것 같아, 맛에서. 그러니까 점수 자체로 치면은 높게 안 나올 수 있는데 네. 뭔가 디테일함이 살아있는 느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점수를 다 한번 매겨봤는데 이제 하나씩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볼파스 엔젤맨이라는 뭐? 맥주네요. 전 처음 보는 맥주인데요. 나도 이거 처음 봐. 보시면은 재밌는 게 파인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맥주보다 좀 사이즈가 좀 컸었나 봐요. 내가 뭐랬어? 유럽 거라고 했어. 네, 맞아요. 3번 맥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호프하우스. 네, 호프하우스 라고 써 있네요. 이 중에서 제일 음식 없이 즐길 네. 수 있는 맥주가 아닐까 나는. 맞아요. 개성도 제일 뚜렷했고 4번 맥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게 제일 궁금해. 4번. 자, 좀 미안하기는 한데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왔죠. 나 이거 궁금했던 건데 되게 저도 사실 패키지나 이런 걸 보고 좀 기대를 하긴 했었거든요. 예쁘잖아요. 좀 아쉽네요. 그쵸? 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진짜 네. 궁금해요. 5번은 바로 하이네켄이었습니다. 와. 네. 좀 스탠다드한 맥주였었던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이게 청량감이 좋아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였습니다. 테라. 저는 하이네켄보다 점수를 잘 받았거든요. 테라는 나도 놀랐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6개의 맥주를 한번 마셔봤네요. 자 다들 어떠셨나요?
갑자기 진행 욕심. 라거 종류도 엄청 많은데 기호가 달라서 좋아하시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충격 먹었어요. 확실히 브랜드랑 이름을 가리고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조금 보인 것 같아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근데 이 브랜드에서 주는 맛과 그치. 기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편견이랑 선입견을 좀 버리면서 나도 이거를 이제 까고 나서 느낀 건데, 좀 더 이런 블라인드 테스트 냉정하게 점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는 게 나는 맞아요. 우리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지 않을까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 한국 맥주의 재발견이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라거는 전체적으로 가볍다 보니까 진짜 음식이랑 먹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테이스팅 몬스터즈 블라인드 테스트 해봤는데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감사합니다.